안녕하세요. 찬드라 여행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정관박물관을 둘러보고 그 뒤쪽에 있는 숲속 산책길도 걸어본 영상입니다. 박물관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박물관 입구로 들어갑니다. 박물관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전시실로 올라갑니다. 전시실에는 이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면서 출토된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네요. 우리는 전시실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와서 계단을 따라 위쪽에 있는 야외 전시장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외국지사 추모탑이 있는 곳에서 왼편에 있는 소두방의 마을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소두방의 마을은 이 지역과 인근에 있었던 삼국시대의 두 마을을 재현한 곳이라고 합니다. 매화꽃도 한창이네요. 소두방의 마을을 둘러보고 다시 애국지사 추모탑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자 뒤에 있는 계단 길을 따라 숲길로 나갑니다. 우리는 열려있는 철문을 통과하여 숲길의 오른편으로 나아갑니다. 약 1.5km의 거액 평탄한 숲길을 걷습니다. 가다보면 오른편에 있는 도서관 쪽으로 빠지는 길도 나오고요. 대숲길을 지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정자도 나옵니다. 여기 정자에서 왼편으로 이어지는 산길은 나중에 우리가 내려온 길입니다. 우리는 산책로를 따라 계속 직진합니다. 숲 사이로 다림산 정상도 보이네요. 여기서 또 한 번 더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지만 우리는 계속 직진합니다. 오른편에는 마을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요.
여기서 직진하면 방곡마을로 가는 길이고요. 우리는 왼편으로 나 있는 산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부근에는 쉼터와 상투장이 있네요. 우리는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산길을 따라 계속 나아갑니다. 황토길이라서 맨발로 걷는 사람도 자주 보입니다. 여기서 박물관 쪽으로 향하는 이정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걷기 위하여 직진합니다. 아래쪽에 정자가 보이는 곳이 우리가 올 때 지나온 곳입니다. 정자 있는 곳에서 박물관 쪽으로 왔던 길을 따라 돌아갑니다. 여기는 박물관에서 우리가 나왔던 철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이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박물관 밖으로 이어지는 왼편 산길을 따라 계속 나아갑니다. 아래쪽에 애국지사 추모탑도 보이고 야외 전시공원도 보이네요. 가는 길가에 흔들이자도 있고요. 뒤편에는 치백나무숲도 있네요. 나무 숲속으로 조금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서 산책길을 따라갑니다. 산모퉁이에서 정관 박물관 쪽으로 내려갑니다. 걷다가 좌측으로 이어지는 내리막길로 내려가서 열려있는 철문을 통과하고 박물관 야외 전시공원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박물관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정관 신도시 시가지를 바라봅니다. 박물관 옥상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